제주관광 1200만 시대. 지난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86만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85%에 달합니다. 중국인들이 제주 관광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 사항은 바로 언어 소통 문제. 최근 관광업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중국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어 배우기 열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어가 우리나라 말처럼 해야겠다는 그 인식과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상가하고 이래 물건을 팔려면은 중국어를 모르면 도저히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이 기초 회화 정도는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호감을 가지고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좋은 거겠습니다. 또 판매 증대도 도움이 되고요. KCTV 제주방송과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 300만 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제주를 찾는 현 시점에서 도민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그 관광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중국어가 필수 언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도민들이 쉽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 시즌2의 진행자를 소개합니다. 교재와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배워봅서 관광중국어 시즌2의 진행을 맡게 된 이영석, 오윤진입니다. 자, 이 수업은요, 다른 방송과 달리 교재가 있는 수업이다 보니까요, 교재의 내용에 충실하면서도 아주 재밌고 유익한 중국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1부에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재의 내용에 충실하면서도 그 핵심만을 콕콕 짚어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할 수 있는 상용 표현에서 몇 가지 표현을 가지고 패턴 연습과 반복 학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재밌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그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짜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부 수업을 진행하면서요, 핵심만을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의 구성 살펴볼게요. 이 교재는요, 다른 교재와 달리 중국어 발음 밑에 친절하게 한글 발음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금부터요, 한글 발음 위에다가 성조를 살짝살짝 그려 넣으면서 몸으로 느껴보는 그런 수업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성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의 성조는요, 다음과 같이 1성, 2성, 3성, 4성인 네 개의 성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성을 살펴보면요, 높은 음을 길게 이어줍니다. 마, 마, 그렇죠? 2성은요, 살짝 감아쳐서 올라가요. 마, 마. 3성은요, 쭉 내려옵니다. 마, 더 내려올까요? 마, 그렇죠? 4성은 첫 음을 탁 때려주면 돼요. 마, 마, 그렇죠? 중국어의 특징은요, 발음이 같더라도 성조가 다르면 뜻이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 볼까요, 성조를? 이것은 바로 음의 길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1성과 3성인 홀수 성조는요, 길게 발음하고요, 2성과 4성인 짝수는 짧게 발음해 줍니다. 한번 느껴볼까요? 1성, 마, 3성, 마. 자, 짧게 가볼까요? 2성, 마, 사성, 마, 그렇죠. 여기다가요, 하나 더 있죠. 네 개의 성조 말고 끝날 때 살짝 잡아주는 경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은 혼자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나는 부분에서 살짝 잡아주면 됩니다. 느껴볼까요? 마, 마. 자,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교재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뭐가 나와 있나요? 어서 오세요라는 반기는 문장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약속드린 바와 같이 한글 발음 위에다가 살짝 성조 한번 그려볼까요? 빨간색 펜을 들고 같이 시작! 환영 광临 한번 더! 환영 광临 그렇죠. 자, 성조를 그릴 때에는요, 하나하나 끊지 마시고 엿가락 누르듯이 몸으로 쭉쭉 느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느껴볼까요? 시작! 환영 광临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요, 환영합니다란 말이요. 환영. 우리말의 환영이란 말과 비슷하네요. 그 다음 뒤에 따라 붙는 꽝린이란 말은요, 찾아오신 걸이란 뜻이에요. 다시 설명해보면 환영합니다, 찾아오신 걸 이런 말이에요.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요, 요와 같은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이 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환영합니다. 다시 오신 걸, 찾아오신 걸 다 같이 시작! 환영 광린 시작! 환영 광린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다 같이 아하!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밖에서 서성이지 마시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좀 보세요 라는 문장이네요. 자, 먼저 성조 표시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빨간 펜을 들고 시작! 칭리변 칸칸 칭리변 칸칸. 자, 같이 한번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에서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하세요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문장 맨 앞에 칭 던져두는 겁니다. 이 칭이란 글자가요, 참 재밌어요. 칭이란 글자 하나로 어떤 문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칭. 앉으세요, 칭. 구경하세요, 칭. 아유, 계산해 주세요, 칭. 그렇죠. 그럼 이 칭에다가 뒤에 살짝 단어를 붙여볼까요? 먼저 안쪽으로 오셔서 안쪽이란 말입니다. 우리가요, 한자로 송, 리자를 쓰는데 삼성이네요. 리. 근데요, 중국어는 한 글자보다 두 글자를 좋아해. 그래서 뒤에다가 방위 전미사인 삐엔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이란 말 어떻게? 리비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뭐뭐 해주세요. 안쪽으로 오셔서 시작. 칭리비엔. 여기서 성조 규칙이 있습니다. 칭, 리, 삼성이 두 개가 만나면 앞에 성조를 몇 성? 2성으로 올라가줘야 돼. 그래서 칭리비엔 이렇게 말해주면 예쁘겠죠. 자, 봤더니 뒤에 리비엔 된 뭐가 나왔어요? 다치 보다란 동사가 보입니다. 칸. 근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네. 칸칸. 그렇죠. 여기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칸칸. 이것을 있어 보이는 말로 동사 중첩이라 그럽니다. 동사 중첩은요, 동사를 두 번 반복한다는 의미로 그 의미는 좀 뭐뭐 해보세요라는 시도여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칸, 좀 보세요라고 하면 칸칸. 느낄까요? 시작. 칸칸.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중첩되는 두 번째 동사는 살짝 잡아주는 경성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칸칸, 칸칸. 그렇죠. 그러면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딱딱 붙여보겠습니다. 뭐뭐 해주세요. 안쪽으로 오셔서 좀 봐주세요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칭리비엔 칸칸, 칭리비엔 칸칸.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그렇죠.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물건을 고르셨는데 아이고 이거 어쩌나, 사이즈가 없네, 사이즈가 없습니다란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성조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没有您的尺码了.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에서요, 뭐뭇이 있습니다, 뭐뭇이 없습니다 문장 나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 문장 맨 앞에 있다라는 동사 요. 근데 없다라는 동사 메이요. 이걸 던져놓고 문장 만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요, 있습니다 뭐,
없습니다. 뭐 이러한 구조로 문장을 만드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장 돌아볼까요? 없습니다. 뭐가? 사이즈가. 한번 해볼까요? 없습니다. 뭐였죠? 다 같이? 메이요. 메이요. 그러면 사이즈만 하면 돼. 사이즈. 사이즈가 뭐냐? 봤더니요. 다 같이 치마. 치마라는 단어 보이죠? 자, 다시 한번 성조 위치 들어갑니다. 삼성과 삼성이 만나면 앞에 성조 삼성을 몇 성? 2성. 그래서 치마. 오, 봤더니 한글 발음 봤더니 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가 붙어있죠? 이 발음은요. 중국어의 독특한 발음입니다. 혀를 살짝 말아서 발음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사이즈인데 누구의 사이즈? 손님, 당신의 사이즈 높여서 닌더, 닌더 붙여주면 되겠네요. 다시 올까요? 다시 문장으로 없습니다. 당신의 사이즈가 시작! 메이요, 닌더 치마 메이요, 닌더 치마 어? 근데 문장 맨 끝에 러라는 단어가 보여요. 자, 이 러라는 단어 왜 왔을까요? 문장 맨 끝에 붙는 러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뭐 했다라는 완료 여감에 쓰이고요. 두 번째는 뭐뭐해졌다, 어떠한 상태로 변했다라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온 이유는 뭘까 봤더니요, 아유 어쩌나 아까까진 있었는데 지금 사이즈가 없네요 라는 아쉬움의 러,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딱딱딱 갖다 붙여볼까요? 없습니다. 당신의 사이즈가 시작. 메이요, 닌더 치말러. 메이요, 닌더 치말러. 자,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다 같이 아하. 자, 이제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우, 네 번째 문장 봤더니 이제 가격 흥정이 들어가네요. 근데요, 깎고 깎고 해도 적어도 최소한 가장 싸게 3만 원까지는 됩니다라는 문장 해보고 싶어요. 가장 싸게 3만 원까지는 됩니다. 먼저 성조 표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준비 시작. 至少得3万韩币. 至少得3万韩币. 그렇죠. 그럼 이 문장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싸게라는 말은요,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은요, 이런 느낌의 단어를 사용해주고 있네요. 다 같이 적어도 최소한, 至少, 至少. 자, 적어도 최소한,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뭐냐? 우리 한자로 뭡니까? 얻을 득자인데요. 이걸 day, day라 읽어줍니다. 만약 이 단어가 day로 읽어서 동사로 쓰였을 때는 그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이 들다. 두 번째, 시간이 걸리다. 근데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듭니다, 돈이 필요해요 라는 문장을 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문장으로 돌아와서 적어도 최소한 돈이 듭니다 라는 문장 시작. 至少得, 至少得. 그러면 그 뒤에 얼마 돈이 오면 되겠네. 다 같이 三万, 三万. 자, 우리가요 한자에서 1만 만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원, 원. 1만을 2만, 2만을 2만, 3만을 3만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필요합니다, 듭니다, 주셔야 돼요. 얼마? 3만 원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至少得3万. 至少得3万. 그렇죠. 근데 3만 원이 어느 나 돈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만약 중국 돈 3만 원이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한국 돈임을 나타내주고 싶어.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한국 돈이 뭘까 봤더니요, 한국이 중국어로 뭐냐 하면 봤더니요, 한국어, 한국어. 그래서 한국어의 한과 화폐를 의미하는 비를 합쳐봅니다. 한비, 한비. 그렇죠. 그러면 그 문장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적어도 최소한 주셔야 합니다. 얼마? 3만 원을. 어느 나라 돈? 한국 돈으로. 이런 문장이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至少得 3万韩币. 손으로 느껴봅니다. 시작. 至少得3万韩币. 자, 그럼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가격 흥정이 끝났으니까 계산해줘야겠네요. 마지막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계산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빨간 펜 들고 성조 표시합니다. 시작. 칭 这边结账, 请 这边结账.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쪽에서 계산해 주세요라는 부탁 아닐까요? 그러면 뭐뭐해 주세요, 뭐뭐 하세요라는 말 우리 뭐 배웠었죠? 무조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 던져라, 뭐를? 칭, 칭, 그렇죠. 근데 어느 쪽에? 이쪽, 이쪽, 그렇죠. 방위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 가르칠 때 뭘 써야 되지? 저, 멀리 있는 거? 나, 따라합니다. 저, 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 나. 그러면 저, 나라는 지시대명사 뒤에 방위를 나타낸 접미사 bn, bn을 붙이면 두 글자가 되면서 방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라는 말 어떻게 해? 시작. 저边, 저边. 한번 응용해 볼까요? 저쪽에서 하면 어떻게 말할까? 시작. 나边, 나边. 그렇죠. 느껴지시나요?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뭐뭐해 주세요. 칭. 이쪽에서 저边, 저边. 도대체 뭘 해야겠어요? 계산하다. 그렇죠. 계산하다는 동사가 뭐예요? 다 같이 지혜장, 지혜장. 여기서 성조규칙 들어갑니다. 2성과 4성은요, 올라가 탁탁 찍어줘야 돼. 제주도에 오름 오르는 느낌 들어야 돼. 다 같이 지혜장, 지혜장. 합쳐봅니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딱딱딱 갖다 붙여볼게요. 어떻게? 뭐뭐 해주세요. 칭. 이쪽에서 저비엔. 어떻게? 계산. 지혜장. 이어서 해볼까요? 음을 느껴봅시다. 시작. 칭. 저비엔. 지혜장. 칭. 저边 结账.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다 같이 아하. 여러분 어떠셨나요? 중국어의 특징.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인데요.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단어를 알고 탁탁탁 갖다 붙이면 뭐가 된다? 멋진 문장이 된다. 오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오쌤의 거의 거의 중국어 시간인데요. 상용편에서 몇 가지 표현을 가지고 정리하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 기본 표현에서 배웠던 단어를 가지고 좀 더 활용해 볼게요. 환영하다 라는 단어는 어떻게 말했죠? 환영, 환영. 이렇게 환영이란 단어를 두 번 사용해서 환영, 환영. 환영, 환영이라고 말하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즉, 어서 오세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영, 환영. 환영, 환영. 다시 오다 라는 표현은 짤라이, 짤라이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환영을 넣어서 환영, 짤라이. 환영, 짤라이 라고 하면 다시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또 오세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영, 짤라이. 환영, 짤라이. 환영을 활용한 마지막 표현으로 다음은 샤츠, 샤츠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번, 이번도 한번 배워볼게요. 저번은 샤의 반대인 샹을 사용해서 샹츠, 샹츠 라고 하고요. 이번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쩌를 사용해서 쩌츠, 쩌츠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저번은 샹츠, 샹츠. 이번은 쩌츠, 쩌츠. 다음은 샤츠, 샤츠. 방금 배운 다시 오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했죠? 짤라이, 짤라이. 여기에 환영을 넣어서 다음에 다시 또 오세요 라는 표현은 환영 샤츠 짤라이, 환영 샤츠 짤라이. 같이 해볼게요. 환영 샤츠 짤라이, 환영 샤츠 짤라이. 이번에는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 이쪽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이쪽은 어떻게 말했죠? 저边, 저边. 반대로 저쪽은요? 나边, 나边. 오다 라는 단어 来를 넣어서 이쪽으로 오다는 这边来, 这边来. 좀 더 정중하고 부탁의 어감으로 쓸 때 쓸 수 있는 단어 请, 请을 넣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라는 표현은 请这边来, 请这边来. 한번 따라해 볼게요. 请这边来,
请这边来. 보다라는 단어는 看, 看이라고 하고요. 이쪽으로 보다라는 표현은 看这边, 看这边. 좀 더 정중한 표현으로 이쪽으로 보세요라는 표현은 请看这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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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请看这边. 이쪽이란 단어 외에도 상점 안과 밖도 많이 쓰이는데요. 밖, 바깥을 나타내는 外边, 外边. 반대로 안쪽은 里边, 里边이라고 하고요. 앞 기본 표현에서도 강조했던 있다라는 단어는 有, 有였죠.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밖에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外边也有, 外边也有. 같이 따라해 볼게요. 外边也有, 外边也有. 단어를 활용한 표현들 잘 배우셨고요. 요즘 결제 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죠. 카드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결제 방법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어떻게 라는 단어는 怎么, 怎么 라고 하고요. 돈을 지불하다, 계산하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付钱, 付钱을 넣어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는 표현은 怎么付钱, 怎么付钱. 한번 따라해 볼까요? 怎么付钱, 怎么付钱. 신용카드란 말은 우리말 발음과 많이 비슷한데요. 신용카, 신용카 라고 하고요. 뭐뭐 해도 된다, 허락, 허가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거의, 거의를 넣어서 신용카드도 됩니다 라는 표현은 신용카에 거의, 신용카에 거의 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용카에 거의, 신용카에 거의. 중국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요. 이때 입력하다 라는 단어는 슈루, 슈루 라고 하고요. 천천히 라는 표현은 만만, 만만. 여기에 좀 더 정중하게 앞에 징을 넣어 천천히 입력해 주세요 라는 표현은 징만만 슈루, 징만만 슈루 라고 합니다. 请慢慢输入, 请慢慢输入. 마지막으로 돈 계산과 관련된 표현들 정리해 드릴게요. 30만이란 표현은 30만, 30만 이라고 하고요. 앞 기본 표현에서 배웠던 한국 돈이란 표현은 어떻게 말했죠? 한비, 한비. 간단히 한국 돈 30만이란 표현은 30만 한비, 30만 한비라고 하고요. 여기에 모두 총, 합계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단어 이공, 이공을 넣어서 모두 한국 돈으로는 30만 원입니다 라는 표현은 이공 30만 한비, 이공 30만 한비라고 합니다. 이공 30만 한비, 이공 30만 한비. 요즘 중국 돈도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돈 인민폐는 런민비, 런민비라고 하고요. 삼천이란 표현은 산첸, 산첸이라고 합니다. 중국 돈 화폐 단위는 콰이, 콰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중국 돈으로는 삼천원입니다 라는 표현은 런민비 산첸 콰이첸, 런민비 산첸 콰이첸. 人民币 3,000块钱, 人民币 3,000块钱. 이미 아주 싼 가격이라면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아주 매우라는 단어는 헌, 헛이라고 하고요. 싸다는 비에니, 비에니. 간단히 아주 싸다라는 표현은 헌 비에니, 헌 비에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미 벌써 이징,
이징러 이미 아주 싼 가격입니다 라는 표현은 이징헌便宜了 이징헌便宜了 라고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이징헌便宜了 이징헌便宜了 오늘 배운 표현 중 몇 가지 표현을 확인 학습을 통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다시 또 오세요. 환영再来 환영再来 이쪽으로 오세요. 请这边来 请这边来 신용카드도 됩니다. 신용카예可以 신용카예可以 모두 한국 돈으로는 30만원입니다. 이공 30만 한비 이공 30만 한비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중국어 저희랑 함께 새 마음 새 뜻으로 도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요 다시 한번 핵심만을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어에서는요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단어를 탁탁 갖다 붙이면 되는데요. 오늘 배웠던 것 중에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하세요 이렇게 부탁처럼 어떻게 말한다 그랬죠? 문장 맨 앞에 징. 다시 한번 징.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뭐시 있습니다, 뭐뭐시 없습니다 했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문장 맨 앞에 뭘 던져라? 여. 다시 한번 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저희랑 같이 오늘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중국의 특징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도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자이쯤.